인구 4만 명의 영월군에는 박물관이 무려 24곳이 있어서 박물관 고을로도 불리고 있죠. 세계 석학들이 영월에 모여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학술 행사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15개국 28명의 박물관과 문화 분야 세계 석학들이 박물관 특구 영월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강의와 토의를 방청하기 위한 국내외 학자들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영월 국제 박물관 포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박물관과 지역사회라는 대주제 아래 박물관이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이 그런 그 이게 대화의 장 그런 걸잘 마련해서 사회가 같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게 지금 현재 가장 아젠다고. 지난 2011년 시작된 국제 박물관 포럼을 통해 영월군은 세계 박물관과 문화계의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영월군은 세계 석학들의 자문 등 유무형적 도움을 통해 지역을 세계적 문화고장으로 다져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콘텐츠를 다변화시켜 나가고 또 국제 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그게 바로 아마 세계를 하나 문화로 엮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게 됐거든요. 영월군은 내년부터 참가 학자의 초청 규모와 토의 주제를 확대해 영월국제박물관 포럼을 보다 심도 있는 국제 학술 대회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은입니다.